미래를 위한 꿈은 잠시 내려두고 눈앞의 성적만을 위해 달려온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의 일과는 대부분 공부로 채워집니다.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해요? 한 14, 15시간? 12시간 정도 되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자랑하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존감을 나타내는 내적 동기는 최하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해외에서도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한 학기, 특별히 1학년이나 2학년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 활동, 또한 융합 수업, 또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한 주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혁신 방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서울 당산중학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금 생활식품 만들러 목공품실 가고 있어요. 이 학교 학생들은 매주 두 번 각자 흥미에 따라 선택한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요. 당산중학교의 1학년 1학기 수업은 정규 교과목을 배우는 공통과정과 체험 위주의 자율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 기술과정 과목과 연계된 이 생활소품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많이 본 것 같잖아. 카드 모드 오늘 기본적인 이론적인 거 좀 배우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네, 오늘 학생들은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3D 안경을 만들어 보는데요. 교과서가 없는 실습 수업입니다. 교과서 없으니까 전 더 좋은데. 교과서는 그냥 글로만 써져 있고 그거를 다 필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결과품 보면 재밌어요.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선택 수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도 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발명이라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접목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과서 중심의 이론 수업이 아닌 생활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통해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학생들. 또 다른 교실도 찾아가 봤는데요. 처음 하게 된 동기. 30대까지? 네. 그때 30대를 겨냥한 현대 있던 사람을 고용하고 기술자를 고용했는데요. 자, 이 교실에선요 창업 설계 수업이 한창입니다. 사업 목적을 쓰고 있어요. 미니 컴퍼니예요. 창업 계획에 대해 참 진지하게 의논하는 학생들 직접 참여하니 흥미도 배가 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마스코트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아야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네,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끼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 있었거든요. 목공도 해보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배우고 또 바이올린도 배우게 됐어요.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내 미래를 알게 되고 내 장점을 알게 되고 내 진로를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니까 한마디로 제 삶을 위한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산중학교에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뿐 아니라 악기를 배우는 수업도 진행되는데요. 이 역시 자유학기제 일환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음악과 악기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공부만 하는 재미가 없는데 이런 걸 하니까 좀 색다르죠. 하나의 악기를 꾸준히 배우고 합주하며 아이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협동심도 배웁니다. 한 사람당 한 악기씩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연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또 정서적으로도 참 좋고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학생들, 시행 전후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제안해서 수업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흥미도 느끼게 되고 또 앞으로 자기 목표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남 공주에 위치한 경천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체험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의 신문을 찍을 수 있는 게 자유학기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간단하게 썼어요. 교육부 장관님 만날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교육부. 학생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 진로 직업 체험 때문입니다. 교육 공무원의 업무를 함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는 건데요. 첫 일정은 교육부 장관과의 정책회의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도 한번 가보고.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모의 정책회의. 학생들은 경험에 빗대어 자유로이 의견을 내놓는데요. 뭐 웬만한 교육 공무원 못지 않은데요. 회의가 끝난 후 각 부서별로 배정된 학생들 보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건데요. 자, 이때는 현장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늦은 오후까지 진행된 공무원 체험.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무실 안에서만 이렇게 업무만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밖에서도 일을 하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이 다양한 수업뿐 아니라 직접 진로 체험을 하며 꿈과 끼를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아이들의 솔직한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 나이에도 아직 꿈을 못 찾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 꿈 같은 거, 꿈 적성, 끼 이런 거 다 알아봐 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활동도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좀 더 폭넓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가 재밌어졌다는 아이들. 오늘 한 뼘 성장한 만큼 내일의 꿈도 커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